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KB증권 김권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시장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걱정인데 또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 상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북한에서는 또 계속 도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것들까지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가 바닥일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합지수의 흐름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PBR 이런 개수로는 실제 2,800원이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PBR 개수도 지금 이쪽 라인이 2,800 언저리가 한 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이제는 저점을 어느 정도는 이거 이제 거의 다 나온 것이야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바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선행이 돼야지 V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은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가 조금 위쪽으로 또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긴축은 이거는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 선행지수가 플러스 쪽으로 돌았던 게 작년 한 6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텀은 이런 기간으로 보면 한 1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우리나라 지수로는 한 2분기 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돌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이슈입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코로나 정책을 영, 제로 이런 코로나 정책을 사용하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급망의 이런 사이클 좀 이렇게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좀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망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시점이 나와야지만 주가에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하방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 즉 추가적인 하락폭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씩 사 모아가는 이렇게 나누어서 나아가는 것이 좀 긍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해드리겠고요. 이럴 때 조금 사실은 시장 어디 쪽으로 가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북핵 문제에 대한 얘기, 북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방위산업이나 전쟁 및 테러에 대한 이런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 좀 한번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피해가는 전략을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북핵 실험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ICBM 발사를 재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긴장감이 다시 한번 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쪽에서는 아무리 대북 추가 제재를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불발이 됐습니다. 우리 중국 쪽에서 조금만 더 나는 관찰을 하겠소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왈가왈부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나 퍼스텍 그리고 빅텍이나 스텍코, 한일단조 같은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현재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 섹터로 방위산업주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은 사실은 조금 컨센서스를 하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383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정상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3분기 메디엄 시착에 따라서 수리온의 납품이 조금 순연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서 또 민수 기체 부품에서의 영업 환경 개선도 매출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항공우주의 2020년 신규 수주가 3조 원이 넘을 것 같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조 원이 넘게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매출 같은 경우도 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487억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4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많이 올라와 주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완제기 수출과 이런 기체 부품의 업황이 개선될 걸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완제기 수출에서 이라크 후속 작업, 후속 이런 사업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사업, 그리고 태국의 이런 사업 등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수주 측면에서도 로키드 마틴하고 수주를 하기 위한 이런 협약이 되면서 추진 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갈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